OSEN 손찬익 기자 NC 다이노스 외국인 투수 에립 해커가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. 2013년 KBO 리그에 데뷔한 해커는 2015년부터 3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달성했다. 2015년 19승을 거두며 타승 1위에 오르기도. 올 시즌 성적은 12승 7패. 해커는 롯데와의 준 플레이오프 MVP에 오를 만큼 에이스 본능을 뽐냈으나 두산과의 플레이오프에서는 고개를 떨궜다. 해커는 3차전 선발 투수로 나섰으나 3과 3분의 2 이닝 5피안타 7볼넷 2탈 3진 7실점으로 무너졌다. NC는 외국인 투수 로건 베러스를 영입하면서 해커와의 재계약을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. 예년보다 이닝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팔꿈치 통증 등 부상 경력이 재계약 불발 요인이었다. 해커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기회를 빌어 NC 다이노스의 구단주님, 김경문 감독님, 코칭 스태프, 프런트 임직원, 팀 동료들 그리고 팬들이 저와 저희 가족들에 대해 보여주신 예의와 존경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. NC 다이노스 구단, 팬들 그리고 창원이란 도시.